네, 안녕하십니까. 게임하는 소대입니다. 자, 이번에는 레드크로우 림퍼스먼츠 퓨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모크를 하고 더 이상 생각이 안 나가지고 없는 줄 알았는데 퓨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퓨즈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바틀렛 대학이고요. 인질 구출입니다. 퓨즈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상향을 먹었죠. 방패랑 플러스해서 클러스터 차지까지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일단 방패 같은 경우에는, 그니까 몽탄 블리츠 퓨즈 이외에 방패를 쓰는 리크루트들 해가지고 할수 있지만, 근데 확실한 거는 C4를 제대로 막으려면은 일단 몽탄에 방패 펼치기 정도는 되어야지만 제대로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정 캔버스 공터에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퓨즈 말고도 밴딧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밴딧도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번에서야 드디어 낮이네요. 확실히 제 5조랑은 다른 느낌이죠. 5조 했을 땐 여기에 다 노란색 안개 가스라고 다 되나, 아무튼 다 껴가지고 제대로 못했던 반면에, 네, 괜찮게 하는 것 같아요. 2층에서 놓도록 할게요. 여기 이 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방은 아닌 것 같아요. 대 생각에 이 방에 인질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와우. 오 마이 갓. 아, 일단은 저기 클러스터를 넣은 대로 한번 가볼까요? 저쪽으로 가야지 왠지 모르게 좀 편할 것 같긴 해서. 한계가 껴서 잘안 보이네요. 잘 넣은 것 같아요. 한 명, 두 명, 세명 정도를 죽인 것 같은데. 막았다. 20 데미지로 막았네요. 결국에는 퓨즈도 상향이긴 한데, 앉아서 위를 향해서 해야지 이렇게 제대로 데미지가 안 들어가네요. 일단 확실한 건 퓨즈는 그렇게 막 좋은 게 아니라서. 꽝이네요, 아쉽게도. 꽝. 근데 확실히 퓨즈도 방패를 들어가지고 일단 살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예전에는 그냥 진짜 거의 뭐 틈만 나면 죽었었는데.
아 죽었다. 뭐 나쁘진 않네요 이 정도면은. 근데 확실히 일단 상대가 있다는 생각을 하에 던진 다음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없으니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3개라서 애초에 3개라서 더 좋았던 것 같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AK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아... 아닌가? 바로 들어가는 건가? 아니겠죠? 아마도? 아... 할 수 있구나. AK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에서 통영 말고 섬광탄으로. AK에 대해서는 상향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네.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설치하는 속도가 좀 더 빨라진 것 같아요. 계단에서 올라오는 거였구나. 아유 하나 버렸다. 아유 아쉬워라. 일단 C4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들어가지 못할 것 같고. 여기를 부셨네요. 아 여기 그게 없어. 창문이 달려있지가 않아. 없네요. 와, 저기다 붙여놨어? 놈들이구만 이거. 와 창문에다가 저걸 설치해버리네.
Hostiles approaching. Keep the hostiles secure. Run now! You need to stay here! Free. You need to re-secure the hostiles. Securing asset. Hostage we must secured. Run. Extract here the hostage. Hostage free. Secure the hostage. 오나? 소리 나는데. 뭐 AK는 이렇게 뭐 좋은 총이었으니까요, 뭐. 이거는 뭐 별로 신경 안 쓴다 치더라도.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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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치면 대박이겠다. 보인다. 너무 안 보인다. I have the asset. Hostage secured. Move to the extraction point. Remain alert. Hostage free. Secure the hostage. Yay. Hostage extracted. 성공은 했네요, 그래도. 일단은 제대로만 놓더라도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애초에 3개니까 클러스터가 좀 더 그러니까 어디를 넣는데 뭔가 그렇게 큰 부담감을 느끼진 않는 것 같아요. 나름 괜찮은 패치라고 생각은 해요 이번에.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퓨즈였고요. 다음에는 아마 펄스래. 다음에는 아마 밴딧 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네 퓨즈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